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먹는 영상만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관광지 한 군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도초지 동장사라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이제 동장사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기원역에 와 있습니다. 이곳 기원역 내부만 보더라도요, 이곳 근처에 동장사 그리고 후쿠오카 대불이 있다는 걸 마치 광고라도 하듯이 아주 보란듯이 벽 내부에 굉장히 예쁘게 좀 꾸며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좀 예뻐서 잠깐 그 모습 영상에 담아봤고요. 그럼 이제부터 동장사로 가기 위해서 이곳 기원역 1번 출구를 통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동장사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동장사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좀 생뚱맞긴 합니다만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신사하고 저라고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지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신사는요, 일본 신화의 신을 모시고 있는 곳이 신사고요. 그리고 불교의 절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약 1500년 전이죠. 약 1500년 전부터 그때부터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승려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사가 아닌 동장사라고 하는 절에 온 것이고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게 바로 이곳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목조 좌상으로는 일본 내에서 최대급에 해당하는 후쿠오카 대불입니다. 그 크기가요, 전고 16.1m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은요, 이 절 내부가 굉장히 한적하고 보기 좋은 것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절 내부 쪽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은요, 지장 존영이라는 건데요, 그 모습이 꽤나 보기 좋아서 잠깐 영상에 담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곳 도초지, 그러니까 동장사죠, 동장사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곳 동장사는요, 806년 당나라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홍법 대사에 의해서 창설된 약 1200년이 넘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찰입니다. 그런데 사실 806년에 세워졌다고는 하지만은 그때부터 지금의 모습과 아주 동일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고요. 화재가 한번 있었고요. 그 후에 재건이 되고 또 옮겨지고 하면서 현재의 모습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곳은요, 육각당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고요. 매월 28일에는요, 이 육각당 안에 회전하는 지장보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1842년에 제작된 글과 그림 등 일본의 중요 유물들을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관광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내는 사실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짧은 시간 안에도 구경이 가능한 곳이긴 한데요. 우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측에 보이는 곳이 2층 범종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하이라이트가 되는 후쿠오카 대불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보시는 것처럼 본당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좌측에는 이곳 동장사의 랜드마크가 되는 5층 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좌측부터 본당 그리고 5층 탑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면에 보이는 본당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이 본당인데요. 그럼 본당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본당 안이 꽤나 넓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중앙에 뭔가 금색으로 된 게 보이죠? 이 금색 보관함 안에 일본의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천수관음 보살상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는 저렇게 닫아두다가요, 매년 3월 21일에만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관광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당을 나와서 좌측에 있는 다른 것들도 좀 보러 갈 텐데요, 저 멀리 보면은 뭔가 좀 묘지 같은 게 보이는데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릴 때 이곳이 뭐 화재도 일어났었고 그리고 뭐 옮겨지기도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요, 당초에는 이 사찰이 하카타 해변 근처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후쿠오카번의 2대번 주인 쿠로다 타다유키라는 사람에 의해서 현재 위치로 옮겨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쿠로다 타다유키라는 후쿠오카번의 2대번 주였던 사람이 땅 300석과 산림 15만 평을 기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쿠로다 가문의 선조 대대로의 묘소가 이곳 동장사 내부에 항상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역시나 돈의 힘이 굉장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도 그럴게요, 이곳 동장사의 한편 전부가 다 이 쿠로다 가문의 묘지로 다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뭐 하지만 사실 우리 관심사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잠깐만 보여드렸고요, 다시 다른 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저기 보시면 한 신도 같은데요, 신도 한 분이 아주 큰 염주, 노르래로 달려있는 그 염주를 당기면서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측에는 이곳 도소지 동장사의 랜드마크인 5층 탑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웅장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신도분이 도르래로 되어 있는 큰 염주를 당기면서 소원을 빌고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라서 잠깐 영상에 담아봤고요. 저는 참고로 저는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가 아닌데 저도 저 그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재미삼아서 한번 도르래 당겨봤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이것으로 이 경내에 있는 모든 것을 본 셈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곳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후쿠오카 대불이 있는 곳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후쿠오카 대불이 있는 곳은 촬영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 담지는 못했고요,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리고요, 이 후쿠오카 대불을 제가 보았을 때 얼만큼 웅장했는지 제 감상 정도, 그 정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제 이곳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후쿠오카 대불이 보관되어 있는 곳에 가서 후쿠오카 대불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금의 금전이 필요합니다. 50엔 정도고요, 초 하나랑 향 3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는 이곳에 있는 등불에서 불을 붙이고, 이곳 좌측에 보면은 이렇게 초를 놓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초를 놓고 그리고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후쿠오카 대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촬영이 불가한 지역이라서요,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16.1m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굉장히 웅장합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여드리지 못해서 솔직히 조금 아쉬운 감이 있긴 한데요, 뭐 지켜야 하는 법이니까 그건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동장사 그리고 후쿠오카 대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